안녕하세요. 여행의 꿀팁을 드리는 허니블링입니다. 오늘은 제가 정말 중요한 날인데요. 여러분들 혹시 영화관에 본인의 이름으로 된 이거 허니블링관이 생긴다고 하시면 혹시 상상이 가시나요? 제가 오늘 바로 CGV에서 강연을 하는 날인데요. 하루 만에 103석이 매진이 됐어요. 첫 번째로는 열아기들이, 그리고 두 번째로는 보라 경식 커플이 진행을 했고, 세 번째로는 허니블링이 이렇게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평범했던 회사원에서 이렇게 되기까지 정말 많은 시간이 있었는데, 저만 할수 있는 강연을 이번에 처음으로 진행을 해보게 되어서 정말 더 감회가 새로운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출발을 해보려고 합니다. 아, 근데 진짜 너무 떨리는데, 그래도 귀한 시간 강연을 시간 내서 신청해주신 분들을 위해서 활기차게 강연을 진행을 하기 위해서 부전녹용 하나 먹고 가겠습니다. 제가 이거 항상 이렇게 한 포씩 먹기 간편해서 제가 항상 차에 쟁여놓고 또 여행 갈때 캐리어에 놓고 먹는 제품인데요. 너무 떨리기도 하고 활기차게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포 먹고 가겠습니다. 그럼 출발해 보겠습니다. 영종역 시내 라이브러리로 갑니다. 들어가도 돼요? 아, 네. 너무 힘드네요. 저 너무 힘드네요. 저 너무 떨려. 지금 몇분 전이야? 저는 지금 이렇게 강연 준비하고 있어요. 제가 이번 강연은 CGV 측과 그리고 트레비 측에서 같이 주관을 해주셔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 저희 특별히 국장님이 와주셔서. 국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마디 한번 해주시면 안 돼요? 이곳 세팅까지 도와주시고 중간에서 너무너무 고생 많이 해주신 화송 매니저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오늘 잘 아, 네, 저도 잘 부탁드려요. 진짜 감사합니다. 아, 네. 원래 너나 몰카 했었지? 동선이랑 같이. 근데 걸렸지. 걸려가지고. 근데 이렇게 와줘서 너무 고맙고. 근데 일 시켜서 미안. 손이 다쳤어. 이 친구가 오늘 여기 제가 촬영하고 싶다 했는데 촬영도 선뜻 도와준다고 하고, 그리고 이렇게 강연하는데도 먼저 와줬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잘하는 게 아니라면 돈이 전부라 생각했고,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아이스 코코넛 라떼 드릴게요. 이렇게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잠깐 자석 밑을 봐주시겠어요? 네, 여기 밑에 아무것도 없죠. 김은지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석 밑에 안 준비하고 이렇게 앞에 있는 여행 작가로 먹고 살기라는 책을 이거는 제가 준비한 선물이니까 가져가 주시면 되고, 이렇게 오늘 비도 오고 되게 먼 길인데 저녁 시간에 시간 내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오늘은 이렇게 와주신 분들에게 너무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다양한 상품, 그리고 제가 오늘 PPT 파일도 120페이지나 준비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를 탈탈 털어가는 시간을 가져주시면 될것 같아요. 어떻게 오늘 저를
할 준비가 되셨나요? 네. 마지막 퀴즈입니다. 허니블링의 뜻은? 아, 네. 저 NY님 정답 맞춰주셨고요. 여행의 꿀팁을 드려요 라는 게 저의 닉네임이에요. 그래서 허니라는 뜻이 꿀이잖아요. 그리고 블링이라는 뜻은 트래블링을 사용해서 여행하면 꿀팁을 드린다는 컨셉으로 저는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여행 컨텐츠 크리에이터입니다. 첫 번째로는 여행 블로거라는 직업이 있어요. 제가 여행 크리에이터라는 거에 발을 디딜 때에 가장 도움이 많이 됐었던 채널이죠. 먹고 살기라는 책 이름이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 두 번째 방법도 두 번째 방법은 더 쉽거든요. 두 번째 방법 알려드릴게요. 대비를 높이면은 좀 더 선명한 사진이 되고 대비를 낮추면은 좀 분위기 있는 사진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언어가 되게 중요해요. 또 외항사는 사실 모든 면접 일정이 다 처음부터 끝까지 영어로만 진행이 돼요. 근데 얼마까지 받아봤다? 생각지도 못하게 거의 지금 주인급 월급 받은 만큼 또 제 특기를 살려서 이제 노래를 불러드리고 기쁜 여행으로 마무리를 시켜드렸던 기억이 가장 제 기억에 남습니다. 노래 노래 정말 궁금하세요? 네. 그럼 박수와 나의 사랑도 채워줘요. 사랑의 배터리가 사장나봐요. 당신 없이 못 살아. 정말 나는 못 살아. 여러분은 나의 배터리. 감사합니다.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이번에 결혼을 하는데 계약해 뭐 다섯 그것도 예약했다고 말을 안 해주더라고요. 근데 제가 저한테 도울 일이 뭐가 있냐고 물어보더니 제가 촬영 좀 도와줬으면 좋겠어 라고 했더니 이렇게 촬영을 앞에까지 나와줘서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하기도 하고 피디로는 이제 예약 번호로 이제 허니블링 씨가 직접 저 뒤쪽에서 이제 클릭을 해서 추천을 하실 거고요. 네, 세 분 추첨할게요. 축하드립니다. 담요 저거 정말 푹신푹신하더라고요. 정말 예쁘고 순간에 기록을 하고 싶어서 저는 블로그에 제 추억을 기록을 했을 뿐인데 제 인생은 정말 180도 바뀌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정말로 누구나 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하루에 한 번씩 블로그 쓰는 거 정말 어렵다고 생각하실 텐데 돈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는 일, 뭐 누가 정말 대단한 사람이 하는 것도 아니고 하루에 한 번 블로그 쓰는 거 누구나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꾸준히만 한다면 여러분들도 정말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먹고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시간이 많진 않지만 Q&A 진행하면서 궁금한 점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강연을 끝났는데 이 친구들이 이때까지 기다려줘가지고 저 진짜 눈물이 날 것 같아요. 내가 더 맛있는 거 못 사줘서도 미안하고 나 근데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친구들아 고마워. 고맙다고 얘들아. 사랑해. 진짜로 여태까지 기다려줬어요. 아까 몰카한 친구 어땠어요? 신경이? 아 진짜 너무 놀래가지고 카메라 떨어뜨릴 뻔했어. 아니 하필 그 이제 몰카를 하는 딱 그 시점에 얘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담겼나요? 네? 그 장면 담겼나요? 뒷모습과 조금? 그렇다고 합니다. 네, 하긴 했는데요.